미세먼지 주의보가 지속되고 있지만 당국의 대응 체계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공공시설에조차 운동과 야외 활동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이 정부 압박에도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대해서는 여야 간 극단적인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제96회 전국체전에서 전북이 10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순위는 올랐지만 장기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금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계속된 미세먼지 주의보에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국의 허술한 미세먼지 대응 체계는 불안감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사흘째 내려진 어제 오후. 뿌연 먼지가 짙게 깔린 체령공원 운동장에서 유소년 축구단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인근 테니스장에서도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전주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미세먼지 주의보와 관련한 어떠한 권고나 통보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미세먼지는 없어요. 오늘 받은 건 없어요. 권고받은 적. 예.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각 기관에 보낸 발령문에는 주의보가 발효됐을 때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외 체육시설 운영을 제한하고 경보가 내려지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거예요? 예, 뭐 이런 날씨에 뭐 운영을 다 하죠. 미세먼지 홍보 체계도 허술합니다. 전라북도는 대기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리고 있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기 정보 앱이나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거는 몰라요. 엄청 심하다고 들었는데 잘 그런 경보를 잘 못 들었어요. 심지어 미세먼지가 전날보다 20%가량 심해졌던 어제 오전에는 전라북도 행정망 오류로 정보 제공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 도청 전체가 오전에 지금 인터넷망에 행정망이 나와가지고요. 다운이 돼가지고 서버가 복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초미세먼지의 경우 모세혈관을 뚫고 혈액까지 바로 침투해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당국의 대응 체계는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최근 전주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어제 간부회의에서 공공택지 개발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며 특히 35사단 이전으로 개발되는 에코시티의 경우 분양가가 상상 이상으로 간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분양가가 상식선을 넘어서면 시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해 향후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놓고 국회에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졌습니다. 사퇴를 종용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최광 이사장도 정부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기금본부 공사화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예산 심사에서 새정치 김성주 의원은 정진엽 장관에게 최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자기 고유 권한이라 주장하는데 복지부는 협의를 안 했다고 해서 이게 월권이라고 해서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김 의원은 나아가 기금본부의 공사화가 복지부 공식 입장인지 따졌지만 복지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금본부를 공단에서 떼어내서 별도의 공사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정부 입장이었습니까? 장관님 잘 모르세요? 이와는 달리 새누리 김재원 의원은 기금본부 독립에 사사건건 반대해온 최 이사장의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제는 이분은 거짓말쟁이다 못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 프렌치한 거짓말쟁이입니다. 논란의 핵심인 최 이사장은 MBC에 전화를 걸어와 자신은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누구에게도 밝힌 적이 없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단에 온 지가 전부 이제 물러나는 걸로 얘기 방송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복지부에 항의했죠. 이거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최 이사장은 또 홍완선 기금본부장도 자신이 해임했기 때문에 다음 달 4일이면 공단을 떠나게 될 것이라며 정부나 새누리당에 맞서겠다는 의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 이사장과 정부 간 그리고 여야 간에 벌어지고 있는 대립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기금본부 전북 이전 문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론회가 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도의회 이해숙 교육위원은 토론회에서 사학은 국가로부터 인건비와 시설비 대부분을 지원받지만 교사 임용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대전시의회는 최근 사학의 교원 임용 과정을 투명화하거나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전북교육자치 시민연대는 어제 논평을 통해 도내 혁신학교 관련 교사 54명이 내일부터 7박 9일 동안 북유럽의 혁신교육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연수에 떠나기로 했지만 일정이 촉박해 형식적인 방문에 그칠 수 있다며 교사 해외 연수는 방학 중에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연대는 부실한 선심성 해외 연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도의회에 주문했습니다. 전북의 맛을 널리 알리고 자랑하는 음식축제가 잇따라 막을 올렸습니다.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와 비빔밥축제인데요. 첫날부터 관광객과 해외 바이어들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장과 절임류들이 고운 빛깔을 뽐내며 구미를 돋웁니다. 잘 숙성된 발효식품의 다채로운 맛을 음미하기에 바쁘고 곳곳에서는 바이어들의 상담이 이어집니다. 제가 평소에 청국장 같은 거 참 좋아하는데 바로 음식을 좋아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음식도 있고 구임도 오고 맛도 보고 참 좋습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전주국제 발효식품 엑스포가 전주 월드컵 경기장 만남의 광장 1원에서 열렸습니다. 전북의 전통주와 식품 명인을 조명하는 행사와 9개 시군이 참여한 특산물도 전시대에 올랐습니다. 해외 각국의 참여도 늘면서 남미와 중동업체까지 모두 21개국에서 370여 개사가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Well, it's my first time and it's very, I'm very happy. We want to introduce our Mexican seed that's very healthy for you and for everybody. 김치 담그기와 치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된 전주국제 발효식품 엑스포는 오는 26일까지 열립니다. 가장 중요한 취지는 전라북도의 좋은 식품들을 세계인의 식탁에 올리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인의 아주 좋은 그 구매력 있는 바이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전주 맛있는 춤을 추다라는 주제로 전주 비빔밥 축제도 막을 열었습니다. 비빔밥도 비벼먹고 여기 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전주시 33개동 주민이 함께하는 비빔 퍼포먼스를 비롯해 요리 경연과 전시, 공연 등이 오는 25일까지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제무형유산 영상 페스티벌이 어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국제무형유산 영상 페스티벌은 총 20개 나라에서 30여 편의 영화가 선보이며 전시와 미디어, 공연, 세계 석학들의 강연과 국제학술대회도 마련됩니다. 한편 개막식에는 포르투갈 작은 섬마을의 전통 어업과 잔잔한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섬의 노래가 개막작으로 상영됐습니다. 제42회 고창 모양성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모양성 축성 562주년 답성놀이와 강강술래 재현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어제 답성놀이에는 고창군 14개 읍면 주민과 관광객 등 800여 명이 참가해 한복을 차려입고 성곽 위를 걸으면서 무병장수를 기원했고 답성놀이 후에는 강강술래 노래와 함께 6개의 원을 그리며 도는 재현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강원도 일원에서 펼쳐졌던 제96회 전국체전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전북 선수단은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한 종합 10위의 성적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이팅! 스틱을 손에 든 여고생들이 날쌔게 필드를 누빕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낸 김재호고 하키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의 승리 없이 매번 1회전에서 탈락했던 하키팀은 이번에 예상을 뒤엎고 값진 메달을 따냈습니다. 새벽부터 이제 일어나서 하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 애들하고 같이 하자하자 해가지고 이제 같이 극복해낸 것 같습니다. 한때 전국대회 우승을 휩쓸던 명문이었지만 비인기 종목인 탓에 선수 모집이 쉽지 않았던 하키부. 체전을 계기로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체전에서 메달 따니까 일단 대학이나 실업팀에서 보는 눈이 달라지죠. 일단 우리 학생들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학이나 이런 데 좀 도움이 되고. 이외에도 이번 대회에서는 초반 탈락이 예상됐던 서남대 축구부나 정읍여고 핸드볼팀 등이 메달권에 들었습니다. 사이클이나 육상, 유도 등은 예상대로 메달밭 역할을 하며 전북은 금메달 47개, 은 51개, 동 75개로 종합 10위에 올랐습니다. 사이클의 나아름이 대회 4관왕에 오르는 등 7명의 전북 선수가 다관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해 14위, 역대 최악의 부진을 싣고 10위에 오른 전북. 하지만 이를 계기로 정책적인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예산 지원이라든지 엘리트 스포츠 선수도 하나의 그 연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특히 체육 인재가 고등학교 때부터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문제와 실업팀 창단 등은 앞으로 전북 체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가을은 바깥 나들이가 활발한 계절이지만 열성 질환 감염도 특히 많을 때입니다.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한데요. 가볍게 여겼다가는 자칫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과 레저 정진호 기자입니다. 정읍에 사는 66살 김정순 할머니는 지난 9일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밤 일을 갔다 온 뒤 감기 증상이 나타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의식을 잃을 정도로 갑자기 병세가 나빠진 겁니다. 감자순환제 못했었어요. 감자순환제 못 듣고 와갖고도 암실 안 했는데 그 시간이 된 게 어떻게 내가 이상실해요. 전주의 한 50대 남성도 최근 시골 노부모의 농사일을 도우러 갔다 같은 증상이 나타나 일주일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밤도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깨도 베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벼 수확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식으로 일손을 많이 도왔죠. 모두 가을철 대표적인 열성 질환인 스스가무시병에 감염된 겁니다. 진드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스스가무시병은 발생 초기 감기처럼 발열과 오한 같은 증상에 물린 자국에는 발진이 생깁니다. 유행성 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도 원인균은 다르지만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집중 발병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드기에 노출이 안 되도록 긴 소매라든지 긴 바지, 그다음에 야외 활동하고 나서는 집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바로 샤워를 하고.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열성 질환은 스스가무시병 180여 명을 포함해 200명이 넘습니다. 가을이 원인균 증식에 알맞은 환경인데 농사일이며 나들이로 바깥 출입도 많은 때라 열성 질환 감염을 막을 예방 수칙 등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GMO 반대 생명운동연대 등은 어제 농촌진흥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농진청이 유전자 변형 벼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전자 변형 벼 생산이 이루어지면 국민 건강은 물론 농토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며 상용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학위 논문을 대필해주는 등 학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1살 오모 씨 등 도내 모 의대 교수 2명에게 최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개업이 등 수업 출석이 어려운 대학원생 11명에게서 논문 대필과 논문 심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9,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이 잇따라 중소기업청의 성능 인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각지대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 전주 렉스젠의 주정차 단속 강화 시스템과 익산 세진산업의 화강석을 이용한 건축용 내외장 컬러 판재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성능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도내에는 70여 개 제품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수의 계약이 가능한 중소기업청의 성능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주시 전미동과 완주 삼례읍을 연결하는 하리교가 있습니다. 만경강을 지나는 큰 다리인데요. 노후화로 재가설 문제가 오래전부터 거론됐는데 최근 예산이 확보돼 재가설이 추진됩니다. 이 밖에 시군 지역 소식 이흥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하리교 개설 사업은 완주군과 전주시의 오래된 교량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만경강을 지나는 연장 425m의 대형 교량이지만 지방관리 교량이라서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재가설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주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과 연계해 정부가 개설 예산 240억 원의 절반을 지원하고 전주시와 완주군이 60억 원씩을 부담해 내년부터 착공해 2018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완주군 삼례 지역과 전주시 북부권역의 교통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양 지역 간의 활기찬 개발이 이루어져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상생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춘향제와 함께 남원의 대표 문화축제인 23회 흥부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우애, 나눔, 보훈, 행운을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흥부제에서는 18개 각종 행사가 펼쳐지는데 흥부전 본연의 정신인 나눔의 가치를 구현하는 체험과 전시 그리고 공연 행사를 확대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나눔이라는 것에 주안점을 더 두었습니다. 우리도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흥부전을 통해서. 순창 강천산의 애기 단풍이 이번 주말부터 절정의 일을 전망입니다. 색깔이 유독 붉고 숲 전체가 붉은 융단을 깔아놓은 듯한 강천산 단풍철을 맞아 순창군은 주말에 3만 명 정도가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주차장 확보 등 관광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지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장애인들의 자립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파자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파자회는 올해 오픈한 진안군 장애인 일터인 꿈꾸는 카페 주변에서 열려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이응래입니다. 육군 35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통령 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2015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35사단은 병영 도서관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도서 확보 노력과 독서 감상문 경연대회 등을 통해 병영 내 독서 분위기를 조성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개통됐습니다.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은 지난 주말부터 인천공항에서 전주를 경유해 임실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운행에 들어가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3시간에 주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노선은 운행시간이 기존 공항버스에 비해 1시간가량 단축됐고 요금도 24,500원으로 다른 공항버스에 비해 6,000원 이상 적습니다. 도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입학서명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중학교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입학 정보를 알리기 위해 오는 28일 군산교육지원청과 29일 1위공고 그리고 다음 달 3일 전주대 희망홀에서 도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입학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현직 교사들이 직접 참여해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는 어제 군산에서 희망한국 방방곡곡 수출원정대 행사를 열고 그동안 수출지원 혜택에서 소외됐던 시, 군의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협회는 희망기업에 대해 무역 전문가의 1대1 상담뿐만 아니라 영문 제품 카탈로그 무료 제작, 통번역 비용 지원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군산 시민의 대다수가 근대 역사 문화가 자리 잡은 군산 원도심의 발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군산시가 구시청사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민의 82%가 원도심 지역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고, 구시청사 부지는 문화와 예술 전시 공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읍시가 내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에 36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읍시는 상습 수해 발생 하천인 오금과 연월골 등 두 개 소하천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8억 원을 들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며 사동과 관고, 동계 소하천도 8억 원을 들여 정비를 추진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와 행사 소식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제3회 전라북도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28일까지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극단 까치동과 무대지기의 교류 공연이 오늘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소품을 활용해 웃음을 선사하는 퍼포디언 옹알스쇼가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아트 레지던시 페스티벌인 전북이 오늘부터 31일까지 옛 군산시청 등지에서 개최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이 내일부터 이틀간 예원당에서 창극 흥부 놀부 이야기를 선보입니다. 전북 지역 교사들이 다양한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수업축제가 내일 전주대학교 일대에서 열립니다. 제1회 고은 문학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군산대학교와 예술의 전당, 은파 물빛다리 야외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23회 남원 흥부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사랑의 광장 1원에서 열립니다. 전주 비전대학교는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기업의 기술로 개발된 작품을 선보이는 비전 엑스포를 내일까지 엽니다. 우아 문화의 집 생활문화축제가 오늘 우아 일동사무소 주차장과 문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대기 환경은 나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3도, 모주 22도 등 21도에서 23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